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문을 바탕으로 여성들이 가장 매력있게 느끼는 남성의 신체 부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노력 없이 단순히 몇만 원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이 신체 부위를 여성분들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머리빨 그리고 패션이 중요하다는 말과 그와는 대조되게 결국 패션의 완성은 얼굴 혹은 몸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실험 결과에서 여성들이 매력을 느끼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스타일보다 특정 신체 부위에서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같은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스타일이 좋고 자신을 꾸밀 줄 아는 남자가 더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험 결과에서 여성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바로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의 길이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Science Royal Society Open Science에서 발행한 논문에서는 여성들은 남성의 건강과 관련된 외적인 요소들의 본능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탄탄한 몸매에 더해 신체의 비율인데요. 연구원들은 미군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9,000명의 남성들의 신체 비율을 측정해서 평균 남성의 신체 비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생성된 결과에서 팔과 다리의 길이를 다양하게 변형 복제하였는데요. 그 후 이성애자 여성들에게 선정된 남성들의 신체들을 보여준 후 보여지는 남성들의 신체적 매력도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성들은 남성의 팔꿈치와 무릎의 위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다리의 길이가 평균 이상인 남성의 신체를 주의 깊게 관찰했을 때 심박수가 증가하고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실제로 평균 남성보다 조금 더 긴 다리를 가진 남성들을 가장 매력적인 신체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체의 길이는 건강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2형 당뇨, 심장질환,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평균보다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 몸 전체 길이에 대한 하체의 비율은 좋은 영양과 신체 발달의 안정성, 그리고 운동 시 생체 역학의 효율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더 좋은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는 더욱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성의 매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현대사회에 와서 굉장히 다양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가치관, 재력, 명성, 얼굴과 같이 다양한 요소들이 매력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같은 사람의 경우 더 건강해 보이는 신체는 그 사람의 매력도 증가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외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신체를 위해서 열심히 시간과 노력 그리고 단백질을 들여가며 운동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이성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자기만족일 수도, 혹은 자신의 커리어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만약 이성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평소 외출 시에 근성장만 생각하면서 박지치 도시락만 챙겨 드시지 마시고 이참에 깔창도 함께 챙기시면서 현대 문명의 힘을 이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이번에 5cm짜리 깔창을 주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특근하세요.